YG 양현석 작년 빅뱅 총 매출 모두 400억 원. 인기 그룹 빅뱅을 키워낸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빅뱅을 통한 총 매출액에 대해 쉽게 환산은 안 되지만 40억 원의 콘서트 매출까지 지난해 YG에서 발생한 매출만 총 400억 원 규모라며 빅마마, 휘성, 거미, 세븐이 모두 활동할 때 매출이 120억에서 13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. 양 대표는 최근 합정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빅뱅은 시행착오를 장점으로 바꾸는 특기가 있다며 어떤 컵에 담아도 모양을 바꾸는 물처럼 자신들의 몸에 맞춰 나갔다. 내가 빅뱅을 만든 게 아니라 서로 발전적인 관계라고 말했다. 양 대표는 빅뱅의 현재 영향력에 대해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장년층은 빅뱅을 알지 못했고 빅뱅이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건 거짓말부터라며 비슷한 시기 원더걸스 등이 함께 나왔는데 이들이 가요계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. 그는 빅뱅 다큐멘터리에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는 내 얘기가 나온다. 은퇴 후 만난 서태지가 왜 예전처럼 음악, 패션, 춤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뮤지션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. 서태지와 아이들도 서태지의 음악을 바탕으로 나와 이준호의 춤과 패션이 더해져 파급 효과가 컸다며 문화는 기술보다 감각이 지배하는 분야다. 빅뱅 역시 팀 안에서 지드래곤이 자작곡을 만드는 영감과 패션을 주도하는 감각이 뛰어나다. 또 멤버들끼리 영향을 받아 모두 음악과 춤, 패션 감각이 있고 청소년들이 흐름을 이어갔다고 했다. 양 대표는 빅뱅의 음악 콘텐츠,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확장하냐는 질문에는 음악 사업은 한계가 있으니 상품, 게임 등 빅뱅 캐릭터와 음악을 여러 사업으로 연계해 자본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일례로 현재 한 게임 업체의 인기 게임 서든 어택에 빅뱅의 캐릭터와 음악을 삽입한다. 현재 이 업체와 빅뱅을 이용한 새로운 게임을 합작 개발 중인데 올해 말쯤 선보인다고 말했다. 양 대표는 빅뱅 멤버들의 솔로 활동에 대해 콘텐츠 확장의 의미도 있었지만 얼마 전 멤버들과 롤링스톤스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샤인 어라이트를 봤는데 왜 국내 가수 수명은 짧을까? 왜 서태지와 아이들을 4년밖에 못했을까 생각했다며 일방적으로 해체해 죄책감이 들더라.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. 앞으로 10년, 20년 뒤에도 빅뱅은 지금 팬들과 같이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.